올해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이 전국 16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바람이 모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억 8,600만 원이 모였는데요. 이런 성장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부대중의 자비심과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 현장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도림역 앞 노란 조끼를 입은 불자들이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바람이 모금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모금이 시작된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웃을 생각하는 사부대중의 자비심의 결과로 올해는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 160개 모금함을 설치해 활발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과 모금한 총액의 이제 혜택을 받은 분이 한 380여 명 되고요. 저희 포교사단에서 이제 모금한 금액을 한 230여 분의 어려운 이웃들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성장 뒤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 사용. 비록 행정자치부 모금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장소 사용은 각 자치단체의 허가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민원이나 마찰이 있을 때마다 대화로 풀고는 있지만 장소 사용에 인색한 경우가 더 많아 자원봉사자들은 애를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장소가 대중의 공용 장소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행복바람이가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금한다는 취지도 있지만은 돈보다는 더불어서 아픔과 고통이 없고 유연자비를 행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맙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금 캠페인에 참여한 불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꼬박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시는 길에 이런 마크든지 행복바람의 마크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10원도 줬고 1,000원도 줬고 10,000원도 줬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걸 조그만 정성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곳에 부처님 이름으로 잘 쓰겠습니다. 불교계 대표 모금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 지금도 전국 160곳 모금소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불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